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어제 올려드렸던 개봉기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제 예고해드렸다시피 이 DJI Fly M 내 Mavic 3의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를 연결하기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Added Focus Track, 그러니까 Focus Track이 추가되었고 Master Shot 추가되었고 Timelapse가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포맷으로 RAW 이미지가 추가되었고 ProRes, 그러니까 Mavic 3 씬에서 ProRes 코덱으로 촬영을 했을 때 비디오 레코딩 노이즈가 좀 있었나 봐요. 노이즈 감소. 그다음에 어떤 몇몇 상황에서 그 기체 암이 진동이 있나 봐요. 그거를 진동을 감소를 시켰고 리턴홈 성능 향상, 그다음에 장애물 회피 기능 향상, 호버링 안정성 향상, 그리고 몇몇 컴퓨터에서 USB 인식 못하는 거 수정됐고 어떤 상황에서 좀 비정상적인 색상이 나오는 걸 수정했대요. 그리고 리모컨에서 버그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Mavic 3 나왔을 때 소개해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1월 달 이후 그 펌업을 해야지만 많은 기능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그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도 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과 안정화가 좀덜돼 있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Mavic 3가 왜 그렇게 21년도 12월에 부랴부랴 출시를 해야만 했는지, 이렇게 좀다 안정화되고 기능들 다 넣고 나서 출시를 하면은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플라이 앱 설명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N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N 모드는 노말 모드고 조종기를 보시면 조종기 중앙에 씬의 노말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종기 스틱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씬의 모드는 이제 시네마틱 모드의 약자로서 천천히 날릴 수 있는 모드, 노말은 일반 모드고 스포츠 모드는 가장 빨리 날릴 수 있는 모드죠. 대신에 이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처럼 장애물 회피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는 GPS 신호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 있어요. 현재 저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GPS 신호가 약하다고 뜨고 안 잡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동 리턴 온 고도는 20m에서 120m까지 설정을 할수 있고요. 비행 고도는 500m까지, 고도 500m까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 현재 항공법상 150m 정도 설정해 두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리턴 온 고도도 150m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유는 드론이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 홈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리턴을 합니다. 조종기와 드론 사이에 최단 거리로 리턴을 합니다. 이 리턴 홈을 하는 이유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오면은 좀더 안전하게 돌아올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로 리턴 홈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돌아오는 도중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50m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빅 3를 비롯해서 최신으로 나오는 드론들은 이 리턴 홈 하는 도중에도 장애물 회피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게 확실하게 제가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50m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보니까 8km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제한 없음까지 가능하네요. 이 그만큼 전파 성능이 좋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 92라고 써 있는 건 배터리 잔량 퍼센트고요. 이 리턴 홈까지 강제 착륙까지 배터리 소모까지 얼마 정도 더쓸수 있는지 시간을 나타내 주는 항목이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한칸더 오른쪽에 이 게이지, RC 게이지를 보시면 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라디오 컨트롤러, 이 전파 신호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칸이 낮아지면 뭔가 전파 방해가 있다는 뜻이고 많이 낮아지게 되면 화면이 끊기거나 이제 드론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칸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강색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이 빨강색 동그라미는 센서입니다. 전후방, 좌우, 상하 센서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지금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GPS입니다. GPS는 드론이 기본적으로 호버링하고 리턴홈, 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아주는 센서입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GPS가 안 잡혀 있고요. 야외에서 이 GPS가 켜진다면 그때부터는 각종 센서들도 다 켜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측 상단에는 점세 개가 있죠. 요거는 메뉴바입니다. 메뉴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으로 가볼게요. 우측 하단에는 저장 공간, 뭐 파일 형식, EV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 공간은 SD 카드의 용량, 파일 형식은 JPEG, RAW 또는 J plus RAW, JPEG랑 RAW 이미지를 같이 저장하는 요세 가지 형식으로 사진, 현재 사진 모드죠.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EV는 노출이죠. 노출 값을 마이너스 3까지 낮출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3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로 세팅을 하게 되면 S,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켈빈 값, ISO까지 설정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토를 놓고 쓰시는 거는 일반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쓰실 수 있고요. 뭐 햇빛이 너무 강하다 그럴 때는 ND 필터를 끼우시고 셔터 스피드와 뭐 ISO, 조리개 등을 세팅을 다르게 해서 최적의 영상을 만들면 좋겠죠. 현재 지금 제가 매빅 2를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있는데 여기가 초점이 안 잡혀요. 현재 거리가 한 30cm 정도 띄워놓고 있는데요. 터치해서 초점을 잡으려고 해도 초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매빅 3의 최단 초점 거리가 여기는 잡히거든요. 요 정도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60cm 정도가 아마 최단 초점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H랑 D라고 되어 있죠. H는 높이, 하이트고 D는 디스턴스, 그래서 거리입니다. 즉, 현재 드론이 몇 미터 높이로 떠 있고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태 창이고요. 그 위에는 0.0 m/s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H 위에 있는 거는 상승 하강 속도, D 위에 있는 거는 드론의 전진 후진하는 속도. 즉, H 창에는 드론이 상승 하강하는 속도와 고도를 표시해주고 D 창에는 드론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지가 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왼쪽에 보시면 지도 모양이 있고 이 지도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맵이 뜨는데요. 이 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왼쪽 하단에 있는 건 레이더 창이에요. 그래서 N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북쪽, 북쪽이 이쪽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요거는 GPS가 잡혀야지 더 정확한 방위가 나와요. 요 지도를 또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지도와 드론의 FPV 화면이 반전이 됩니다. 이 지도 화면에서는 미리 좀 받아두시면 좋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뭐 위성 지도, 혼합 지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를 미리 좀 세팅을 해두실 수가 있어요. 많은 것 이런 것들 좀 눌러보시면서 홈포인트, 드론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웨이포인트 비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주변에 위험 건물이나 위험 지형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드론이 혹시라도 추락을 했다면 드론이 어디에 추락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촬영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FPV 화면을 사용하시겠죠. 따라서 촬영할 때는 FPV 화면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중간중간 체크를 할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지도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 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드론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중간에는 이륙 버튼이 있는데 현재는 방 안에 드론이 있기 때문에 이륙 버튼은 절대 누르지 않을 거고요.
이제 우측 중간을 보실게요. 우측 중간에 요 하얀색 동그라미 모양은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 버튼이죠. 그리고 AF는 오토포커스, 하나 더 누르시면 MF는 그 수동 포커스입니다. 근데 원래 수동 포커스는 요걸로 그 선택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안 잡히네요. 일단 오토포커스로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망원경 모양은 네, 탐색 모드 활성화해서 줌 렌즈죠. 줌 렌즈를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2배, 4배, 7배, 14배, 28배까지 이렇게 배율이 있네요. 요거를 스틱으로도 스틱으로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탐색 모드를 스틱으로, 조종기 스틱으로 할수 있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점이 안 잡히니까 저 뒤에 있는 VR 고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배, 7배. 7배 하니까 포커스를 잘못 잡네요. 조금 아쉬운 성능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집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혹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테스트 비행을 또할 건데, 그때 탐색 모드를 쓰는 걸,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종기의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동영상에서도 역시 이렇게 탐색 모드를 활용해서 줌 렌즈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4K 6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C4K, 1K 엄청난 또 화질을 자랑하죠.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 ISO, 뭐 조리개, 노출값 등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측 상단에 점색의 메뉴바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점색의 메뉴바를 보시면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라는 탭이 있고요. DJI Go 4 앱은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DJI Fly 앱은 한글을 지원을 해서 자, 먼저 비행 보조 보시면 Flight Assistance 모드겠죠. 장애물 회피가 우회할지, 정지할지, 끌지, 이런 걸 선택을 할수 있어요. 우회한다면 기체가 자동으로 감지된 장애물을 우회한다. 즉, 장애물을 피해가거나 피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장애물이면 호버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지는 장애물을 감지한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호버링을 한다. 끌 때는 회피하지 않고 그냥 때려박는다. 사실 끄기 모드를 할 경우에는 이런 센서가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촬영을 할때이 장애물 센서가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삐좁은 그런 숲이나 뭐 이런 곳을 촬영할 때 보면은 장애물 센서 때문에 드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네마틱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장애물 회피를 아예 꺼버리고 이렇게 꺼버리고 직접 좀 조심조심 눈으로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게더 좋은 영상 퀄리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정지나 우회를 선택해 놓으시는 게 드론을 오래 잘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레이더 지도 표시 활성화됐을 때 실시간 장애물 감지 레이더가 지도에 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지금 끌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GPS가 안 잡혀서 끌수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바탕 화면에 장애물이 있다는 그 레이더 지도 아마 써보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뭐 이렇게 뜨는 레이더가 있어요. 항공 안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최고고도, 최대거리, 리턴 온 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지금 제가 비행을 했어요. 날렸어요. 그럼 홈포인트가 제가 있는 곳에서 A라는 포인트에서 잡혔겠죠. 그런데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제가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리턴홈이 되면은 드론은 A라는 포인트로 리턴홈이 될 겁니다. 따라서 B라는 포인트로 이동하고 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른다면 드론은 이제 B라는 곳이 홈포인트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매빅 3부터 나온 건 아니고 매빅 미니 때도 있었고요. 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에 센서에 콤파스 IMU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뜨는데, 요거는 이제 콤파스 센서랑 IMU 센서를 뭐 캘리 해줘서 좀 정상값을 항상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메뉴예요. 보통은 GPS가 잡히고 나서 좀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씩 해주라고 하는데, 이 앱에서 콤파스 에러가 뜨면은 해줘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뭐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셀마다 이런 전압 차이가 있고, 배터리 온도까지 뜨는데, 근데 이건 새 배터리인데 셀 전압이 0.01V 차이가 하나 있네요. 요 배터리 온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터리 온도를 어느 정도 따뜻하게 유지한 뒤에 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가 차가운 상태에서 전원을 넣고 바로 날리게 되면은 배터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 때 갑자기 과도한 비행을 하게 되면 드론이 전압 컷이 걸리면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LED는 뭐 보조등이 켜지고 꺼진다는데 전면부 암대 LED가 켜지고 꺼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 매빅 3는 켜기 끄기를 눌러도 암대 LED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뭐지? 요거는 있네요. 기체 전면암을 켜기 자동. 이렇게 해놔도 세팅을 해도 지금 딱히 아무 변화는 없어요. 뭐 세팅의 에러인지 뭐 펌웨어의 오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체 전면부 암대에 초록색깔 LED가 있는데 요게 촬영 화각에 들어온다든지 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혹시라도 뭐 특별 비행 승인을 받고 촬영하실 때이 녹색 빛이 어떤 피사체에 닿아서 뭐 빛의 간섭을 그렇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한 뭐 세팅 앱인 것 같고요. 주의호 구역 잠금 해제 이걸 보시면은 비행 뭐 제한 구역이나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뭐 승인을 받았을 때뭐 잠금 해제를 신청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드론 찾기는 드론이 현재 있는 위치에 그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네드론 찾기에 들어가셔서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저는 순간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어요. 야, 드론이 추락했을 때이 위치 지도를 보고 드론이 추락한 곳으로 가서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드론이 삐삐삐 삐삐삐 하면서 울립니다. 그리고 소리 듣고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안전 고급 설정을 보시면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홈 할지 하강할지 호버링을 할지 요렇게 세팅을 할수 있고, 비상 프로펠러 정지는 요거예요. 조종 스틱을 모으거나 바깥으로 벌렸을 때 풀업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이런 그 스틱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날리다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스틱을 쳤을 때 드론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언제든지 비상시에만 이렇게 있는데 언제든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상시에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센스는 제가 알기로 그 매빅 에어 2부터 적용된 거죠. 그래서 인근 공역, 지금 날리고 있는 비행 공역 안에 비행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다란 비행기잖아요. 그 비행기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항공기, 그 항공청에 있는 항공기 그런 정보를 받아와서 내가 날리고 있는 구역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구역이 겹치진 않는지 안전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어창으로 갈게요. 제어창에는 단위가 미터, 킬로미터, 야드, 파운드 있는데, 한국 사람은 미터가 좀 편하겠죠. 짐벌은 팔로우 모드와 FPV 모드가 있어요. 팔로우 모드는 기체가 움직였을 때 짐벌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오는 거. 즉, 팔로우 모드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PV 모드는 퍼스트 퍼슨 뷰잖아요. 이게 1인칭 시점입니다. 이 FPV 모드는 FPV 드론처럼 좀더 빠릿빠릿하게 내가 기체가 돌면 같이 탁탁탁 도는 그런 좀더 다이내믹한 영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실제 FPV 드론처럼 진짜 그렇게 다이나믹한 영상을 찍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매빅3는 촬영용으로 안정화된 드론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전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팔로우 모드 하시면 됩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 누르시면요, 짐벌이 이렇게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요거는 짐벌이 좀 수평축이 틀어졌다, 이상한 것 같다 하실 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짐벌 설정. 여기는 이제 짐벌의 노멀 모드, 뭐 시네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짐벌 이동 속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피치 속도는 짐벌이 위아래로, 그리고 여우 속도는 뭐 좌우로,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사실 짐벌 같은 경우는 피치 값이 좀 중요하죠. 이 피치라는 게 짐벌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요겁니다, 요거. 이 속도를 잡아주는 건데,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90도 밑에서 보다가 천천히 이렇게 위로 고개를 드는 그런 영상을 또 찍을 때도 있어요. 물론 좀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종기 키감이 좋아서 뭐 거의 뭐 손이 좋은 거죠. 금손이죠.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실 수 있지만,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면, 피치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빨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피치 속도가 3, 4다. 그러면 이렇게 1이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요런 자신만의 세팅 값을 갖기 위해서 고급 짐벌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N씬의 스포츠의 짐벌 세팅을 좀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짐벌 중앙 붙기는 요거네요. 이게 옛날 그 뭐지? 이게 매빅 2 프로 조종기에는 5 툴키였나? 그거 누르면 이제 짐벌이 좀 이렇게 세트 중앙으로 가는 그런 키가 있었는데, 지금 이 DJI 기본 조종기 있잖아요. 매빅 3 조종기. 얘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대부분을 좀 태블릿이나 패드, 이렇게 핸드폰에서 세팅을 잡아줘야 되는 게 조금 진짜 아쉬워요. 조종기는 휴대폰 충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키면은 제가 알기로 휴대폰을 충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조종기 자체에 배터리를 많이 빨아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틱 모드는 모드 2가 있는데, 물론 드론 조종은 모드 1에서 모드 4까지 있고, 여기 맞춤 설정도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모드 2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모드 2로, 대부분의 드론이 모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드 2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컨 버튼의 기능, 여기 FN 버튼이 좌측 상단에 있죠. 뭐 얘를 눌렀을 때, 여기 있네요. 뭐 있긴 있네요. 짐벌 중앙 복귀냐, 뭐 팔로우 모드 바꾸냐, 뭐 이런 세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도, 지금은 여기 활성화가 안 되는데,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그 조종기에 있는 키 있잖아요. 좀 스틱 값이 내가 위로만 올렸는데 얘가 옆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틀어졌다 했을 때그 스틱 값을 0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고, 뭐 고급 보시면은 이것도 조종기 키에 대한 세팅이에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잘 만지시는 분들은 요거 만지시면서 내 최적의 키 값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비행 튜토리얼은 뭐 이런 것도 지금 넣어놨네요. 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입니다. 동영상은 MP4 MOV가 있고, 색상은 D로그에서 물, 그, 좀, 이렇게 물 빠진 색상, 여기 보이시죠? D로그 값이 물은 쫙 빠지는데 나중에 편집하기엔 괜찮아요. 요 보통 색상. 매빅 3가 좀 극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색감이 굉장히 구현이 잘 됐다. 더 이상 D로그 쓰고 편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코덱 형식은 H.264, H.265, 그리고 DJI 매빅 3 씬에는 그 프로리스 아이폰 애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죠. 비트 전송률도 뭐 CBR, VBR이 있고, 안티 플리커링은 뭐 자동 오프 50Hz, 60Hz 있는데, 이번에 나온 DJI Action 2가 이 안티 플리커링이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형광등 주파수랑 좀 이렇게 맞춰서 잘안 맞으면은 막 검은색으로 찡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자막이 있는데, 요 자막은 비활성화 이렇게 해두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요 자막이 거리랑 고도랑 이런 게 지금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고, 이렇게 자막 설정을 해놓으셔도 나중에 곰플레이어 같은 데서 재생하실 때, 뭐 거리나 고도 막 D 막 숫자가 막 뜨면은 곰플에서 자막 끄기 하면은 사라집니다.
아, 히스토그램은 촬영하실 때 웬만하면 이렇게 켜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출 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경고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선까지 다 켜놓은 걸 좋아해요. 이 피크레벨은 뭐 MF 모드에서 활성화된 경우 포커스 내 물체 윤곽을 빨간색으로. 네, 그렇군요. 화이트 밸런스 역시 뭐 자동 수동으로 세팅해서 켈빈 값을 잡아줄 수 있고요. SD 카드는 제가 지금 넣지 않아서 내장 메모리 8GB 쓰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스마트폰 앨범과 동기화, 그래서 활성화되면은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휴대폰 앨범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녹화 중에 캐시, 이거는 이게 녹화를 할때 원본 영상이 있고 캐시 영상, 엄청나게 화질이 떨어지고 저화질, 용량도 작은 캐시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이거를 기체가 중간에 뭐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뭐 증빙 자료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혹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영상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사진도 볼게요. 사진은 4대 3, 16대 9의 비율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JPG RAW, JPG RAW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송이고요. 전송은 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에요. 지금 드론과 조종기 그리고 이 실시간 화면을 어떻게 주고받냐라는 그런 의미죠. 주파수가 2.4, 5.8이 있고 듀얼밴드가 있는데 듀얼밴드 그냥 쓰셔도 좋습니다. 채널도 자동이랑 수동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하면은 알아서 그좀 깨끗한 안정적인 채널을 잡아주기 때문에 얘도 그냥 두셔도 되고요. 옛날에 그 패럿 비밥 드론 같은 경우는 자동보다 수동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놓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밴드 값을 잡아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나 마지막 정보 탭에는 기체 펌웨어나 뭐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DJI GO 4처럼 조금 디테일한 세팅은 약간은 떨어집니다. 일단 앱이 좀 많이 직관적으로 바뀌긴 했네요. 그리고 한글 지원도 되고 지금은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GPS가 잡히고 나면은 다양한 뭐 액티브 트랙이나 뭐 POI 등의 기타 등등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어도 GPS가 안 잡히면 못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매빅 3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뭐 요거는 사실 DJI 미니나 미니 2, 뭐 에어 쓰시는 분들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DJI 플라이, 저 완전 정보 매빅 3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야외에 나가서 테스트 비행도 해보고 다양한 기능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매빅 2 프로랑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